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황병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지중해 연구원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도 옆에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지중해 연구원이 이렇게 놓은 업적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그 업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중해 연구원을 10년 동안 이끌어온 주역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 그 최신식 교수님이나 하병주 교수님이나 유영수 교수님 지난 10년 동안 지중해 연구원을 이끌어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그 노력 덕분에 HK 플러스 2 사업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평을 해봅니다. 지중해 연구원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중해에 걸쳐 있는 수많은 지역과 그 다음에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언어 사이에 협업과 협동을 통해서 학문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지중해 연구원이 지난 10년간 해오셨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과업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화와 그다음에 국가와 언어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갈 때 그 성공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과실들이 얻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중해를 평가를 할 때 지중해의 물은 이전과 변화없이 잔잔히 흐르고 있죠. 물론 그 지중해의 물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그 패권 다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중해 메디터레이니안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소통과 교류 그 다음에 상호간의 이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지중해 연구원의 그 어떤 그 이 뭐랄까요? 저기 미래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구원이 지속적인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업과 상생과 그 다음에 협동의 정신을 통해서 다양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8월 중순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무사파로 교수님께서 같이 갔다 오셨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말라야 대학에서 저희들이 이슬람 학을 가지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의 취안저우를 갔다 왔습니다. 취안저우에 가서 제가 목격한 것은 지중해 문명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국에까지 있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취안저우에 가면 취안저우에 마리타임 뮤지엄이 있습니다. 마리타임 뮤지엄. 그건 정화를 기리기 위해서 명나라 때 그 영락대제가 선단을 이끌고 명령을 내렸던 정회라는 그 임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리타임 뮤지엄이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슬람 뮤지엄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뮤지엄. 그래서 이슬람 뮤지엄을 딱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제가 접한 인물은 누구냐? 이븐 바투타였습니다. 이븐 바투타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르코 폴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문화의 영향력이
저 중국의 남쪽 끝에 있는 취안저우, 뭐 천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취안저우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중해 문화의 지중해 문명의 영향력이 바야흐로 지중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이슬람 박물관에 가서 느꼈던 그 문구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건 이슬람에 관련된 그러한 문구입니다만은 아랍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더는 아랍어지만 오뚜룹 알 에일마 왈라우 피싱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함마드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식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 떠나라 그 말이죠. 지식을 얻어라. 그곳이 핫와 라오피신, 그게 중국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중국까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까지 가서 그 지식을 얻어라 라는 그러한 문구가 아랍어로 입구에 딱 써 있었습니다. 순간 좀 울컥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이분바뒀다가 모로코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취안저우까지 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지중해의 이 파급과 지중해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중해에서 그 이집트 문화, 이집트 문명이 이룩한 역할을 파라오 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근데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 1798년에 있었는데요. 그때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지중해의 그 문명에 속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 이집트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집트를 역사적으로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파라오 시대, 그 다음에 파라오 시대가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이슬람 시대, 그 다음에 근대 오스만 터키 시대, 그 다음에 현대 이슬람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이 그 역사적인 구분의 시기는 전부 지중해와 연관이 있고 지중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이집트 역사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낼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람세스라는 인물,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시즈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파티마조, 아유브조, 오스만 터키, 프랑스의 침공, 영국의 이집트 정복, 그 다음에 이슬람 원리주의, 뭐 엠비, 그 무슬림 브라더훗,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이집트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이긴 하지만 지중해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의 구조는 사실은 상호 연계되어 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문명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집트가 끼친 역할과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헬레니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집트를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그 어떤 유적들 내지는 역사적인 상징물들을 얘기를 하죠. 나일강,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나일강 물을 마시면 반드시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룩솔, 카르납, 그 다음에 아즈하르 사원, 그 다음에 로제타 스톤, 모하마드 알리 사원, 이런 게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런 역사적 상징물이면서 이러한 상징물들은 지중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도 상호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오벨리스크를, 오벨리스크와 피라미드를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합니다. 물론 피라미드는 이집트 카이로 근교에 있는 기자라는 지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도 저희들이 이 피라미드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미국의 원박 1달러짜리 뒷면에도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아마 잘 그 저기 발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어떻게 이 그 오벨리스크가 뉴욕까지 건너갔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문명의 교류와
문명의 그 어떤 확산 이런 내용들과 저희들이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벨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그리스어로 작은 꼬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이스탄불, 그 다음에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딱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등에 이렇게 이제 그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지중해의 한 문명인 이집트의 문명 중에 대표적인 상징물이 이미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건너갔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건 성호 문명의 교류와 문명의 이해가 폭을 확산하고 지중해 문명이 세계로 확산됐다. 글로벌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로 건너간 것은 이제 기독교 시대에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파리는 19세기에 무함마드 알리가 그 선물로 준 것이고 뉴욕은 이스마일 시기에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에 그 오벨리스크 하나를 떼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여기에는 좀 슬픈, 이집트로서는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그 이 무함마드 알리 시기에 이집트는 그 유럽의 과학 문명의 발전에 그 이 저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대표단이 그 이집트로 방문을 했고 방문을 했을 때 그 무함마드 알리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무함마드 알리 사원에 그 궤종시계, 첨탑으로 되어 있는 시계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집트로서는 처음 보는 그러한 그 과학 문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탄을 했고 무함마드 알리가 이 프랑스 대표단들에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가지고 가세요라고 그 이제 그 화답을 했죠. 그러자 이제 프랑스 대표단이 바로 오벨리스크를 하나를 떼어서 가지고 가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콩코드 광장에다가 그 이 저 세워놓은 그런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뭐 결과론적으로 따진다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무함마드 알리 사원의 궤종시계는 이미 시기가 오래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로 전락을 해서 하루에 정확히 두 번 맞는 시계로 전락을 한 반면에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의 관광객을 파리로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징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파리 콩코드 광장으로 오벨리스크가 가게 된 겁니다. 자, 뉴욕의 오벨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저기 미국에 준 그런 오벨리스크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집트 문화와 지중해 문화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지중해를 뛰어넘어 전 세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로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있으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문화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이집트관, 영국 대영 박물관의 이집트관, 그 다음에 뉴욕의 오벨리스크, 이스탄불의 오벨리스크, 파리 오벨리스크,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화재가 발생한 브라질의 자연사 박물관에 있었던 또 미이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집트의 문화의 역할이 그 지중해를 넘어서서 전 세계와 글로벌화된 그러한 문화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이집트는 나일강의 축복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집트의 나일강 물을 한번 마신 사람은 반드시 이집트로 되돌아 다시 온다라는 그런 말도 했죠. 자, 나일강 줄기입니다. 나일강은 청나일과 백나일로 나눠져서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나일강의 C1은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이제 빅토리아 폭포, 탄자니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그 C1입니다. 자, 이집트는 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남한의 한 10배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원수는 LCC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뭐 이슬람 국가이긴 하나 무슬림들만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고요. 약 10% 때로는 뭐 15%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 계통인 콥트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콥트교인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슬람과 콥트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국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국기고요. 이집트는 사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문명권 형성되어 있고
나일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역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크게 고왕조, 중왕조, 그 다음에 신왕조로 구별이 되고 파라오 역사가 이집트의 과거 역사, 고대 역사를 이루었던 중심축입니다. 총 31왕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 왕조는 BC 332년에 마케도니아에서 침공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침공한 이후에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약 2000년 이상을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비잔틴, 아랍, 터키, 프랑스,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집트를 얘기할 때 뭐 저희 대한민국도 여러 DNA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만 이집트를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로는 이집트의 피는 7개의 DNA가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외침을 많이 당했죠. 지중해에서 이집트가 외침을 많이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강 하류에 있는 델타 지역의 광활한 그 식량의 보고 거기에 생산되는 식량 때문에 이집트는 외침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이집트의 DNA를 살펴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DNA, 비잔틴, 페르시아, 아랍, 터키,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런 국가, 그런 인종이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집트가 지중해 문화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표현 것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와 근현대 이집트를 잠깐 비교해 보면은 고대 이집트는 뭐 문자적으로 그 하이어로그래픽 즉 상형 문자, 쇠기 문자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죠. 그래서 표의 문자로서 사용이 되었던 게 이제 그리스 고대 문자고요. 아랍어는 이제 근대 아랍어는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근대 아랍어는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음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문자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와 그다음에 근현대의 이집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랍어는 그러한 문자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피라미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피라미드에서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는 건축물이긴 하나 무덤이었다는 것, 파라오의 무덤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집트 전역에 약 92개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많이 그 파괴되어서 그렇게 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피라미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가 이집트 카이로 기자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가 대표적으로 남아있고요. 왜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느냐? 이건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을 한다. 그럼 부활을 했을 때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무덤의 공간 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피라미드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는 계단식 피라미드로 만들어졌죠.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전 세계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의 피라미드입니다. 특히 저기 이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에서도 역시 계단식의 피라미드는 발견되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피라미드가 삼각형으로 만들려다가 중간에 실패를 해서 벤티드 피라미드라고 일명 붙여지는데 구부러진 피라미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저런 피라미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라미드는 그 절대 왕정 체제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라오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피라미드의 크기는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좀 높은 곳에서 한번 찍어본 사진이고요. 피라미드 세 개 중에서 맨 오른쪽 것부터 시작해서 쿠프, 카프레, 맨 카우레 이 세 파라오의 그 피라미드입니다. 사실은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크기 면으로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쿠프 왕 것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상태로 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운데 카프레의 그 피라미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피라미드가 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면은 전부 그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하나 그 회도치를 해서 벽을 그 매끄럽게 했는데 지진으로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남아 있는 카프레의 꼭대기에 있는 그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 당시에 쿠푸 것은 146.5m 정도였는데 BC 2500년경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차이가 9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 돌은 저쪽 남부에 있는 아스완에서 가져왔는데 돌 하나의 무게가 약 2.5톤에서 10톤까지 이런 돌들이 약 250만 개가 합쳐져서 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연 저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우주의 UFO를 타고 외계인들이 와서 후다닥 만들어놨을까? 이런 데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 건축의 방법에 대해서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피라미드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피라미드는 무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인들의 쉬운 공략 대상, 즉 도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축되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무덤들은 만들어지고 난 곧바로 전부 다 도굴을 당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도굴꾼들이 들어가서 도굴을 했던 그 통로를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그런 불가사의고요. 지상에다 저렇게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무덤이라고 하니까 쉽게 그 도굴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 무덤을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바위를 파고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중왕조 시대부터 이 왕들의 계곡이라고 해서 그 룩소리에 있는 근처에 그 산에다가 이 무덤을 파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룩소리에 있는 이 왕들의 계곡이 사실은 무덤의 계곡으로 변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 도굴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들의 계곡의 입구입니다.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출퇴근했던 마을이 바로 이 구르나라는 마을인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르나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그 무덤의 구조나 무덤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그들이 가서 도굴을 했던 것이죠. 이 마을을 가면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그 앤틱한 그런 그 이 저기 장식품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몇 년 됐다는 등 그 사람들 관광객들을 해놓으면서 팔기도 하는데 뭐 이것은 그 거의 대부분 그 가짜이니까 그 혹시 여러분들 가시더라도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 도굴된 물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비극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품들이 결국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런 물품들이 결국은 이집트 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관련된 특별한 전시 박람회를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겠죠. 비극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력이 강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유산을 지킬 수 있지만 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 유산과 유물들이 밖으로 반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집트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결국 자기 국가의 자기의 자산들 유산들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외국에 반출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프레의 그 피라미드 앞에는 이와 같은 스핑크스가 버티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스핑크스를 딱 방문을 하면 스핑크스에 있는 머리 장식과 그 다음에 코와 그 다음에 턱수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 도대체 스핑크스의 이 머리 장식과 코브라 장식과 그 다음에 코와 그 다음에 턱수염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1798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 저 스핑크스에 대고 포 연습을 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지배 당시에
오스만터 기군대가 스핑크스 코를 향해서 사격 연습을 했다. 그 다음에 1380년경 아랍 통치자들이 그 우상숭배라고 여겨서 이 그 스핑크스를 파괴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스핑크스의 턱수염이 지금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스핑크스의 턱수염이 과연 언제 대형 박물관으로 건너갔을까라는 그런 역사적 흐름을 따져보면 이게 언제 파괴됐을까 하는 역사적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798년에 프랑스가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이집트를 침공해서 3년간 이집트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3년간 프랑스는 이집트에 있는 거의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유물들은 다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루브르관의 이집트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01년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 군대와 트라팔가르 전투를 벌여서 결국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국이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그게 남겨지게 되고, 결국 그 이집트의 상형문자인 하이어로그래픽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로제타 스톤이 영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로제타 스톤을 번역했던 그러한 이 과업도 결국은 프랑스인 샹폴리 형이 번역을 했지만 영국의 토마스 형이라는 학자하고 같이 번역을 한 그것으로 기록이 됨으로써 그 역사적 이 변곡에 의해서 그 문화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그 스핑크스의 그 턱수염이고요. 이집트 파라오를 상징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앙크고 하나는 여기 그 지팡이 같이 생긴 건데, 지팡이는 통치 권력을 이야기하고 앙크는 생명, 즉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 상징물을 스핑크스는 항상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같이 한 손에는 앙크를 들고 있고 한 손은 이제 도리깨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카이로 가면은 카이로에는 그 이 저 지금 이제 다시 박물관을 짓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 카이로의 타히르 광장에 가면 타히르 광장에 3층 정도의 그 석조물이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의 이제 중앙 박물관이라는 그러한 그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을 지은 사람, 처음으로 이제 이집트에 요청을 해서 지은 사람이 바로 오거스트 메리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위치하고 이 그 공간이 우리는 타히르 광장, 해방 광장이다라고 이집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카이로 박물관의 1층 입구로 들어가면 저와 같은 장면이 그 연출이 되죠. 이 입구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기둥이 두 개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기둥에 가다 보면 오른쪽 기둥을 보면은 로제타 스톤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 네, 로제타 스톤의 밑에 보면은 듀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제품이죠. 듀플리케이션. 그래서 로제타 스톤이 왜 듀플리케이션으로 이집트 박물관에 있고 그 원래의 로제타 스톤은 어디가 있느냐? 역시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집트와 유럽과 지중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이제 이집트 파라오 문명의 로제타 스톤이 로제타 스톤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의 헬레니즘, 클레오파트라 로마 시저, 지중해 이집트 문명과 유럽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공간 속에서 이집트라는 공간도 존재를 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집트와 지중해와 유럽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무함마드 알리라는 통치자입니다. 자, 로제타 스톤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원래는 1798년에 나폴레옹이 침공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옆에 있는 아르라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 로제타 스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보니까 서로 다른 문자 세 개가 적혀 있었고 이걸 귀하게 여긴 이제 군인이 나폴레옹한테 이제 보고를 해서
그 문자를 해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 프랑스에는 이미 그 히브리어 전공자인 샹폴리 형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그 학자가 상형 문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날라온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풀었는데 막판까지 그 이 샹폴리 형 학자를 괴롭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아랍어로 이제 카르투시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표현을 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거기 이제 상형 문자, 쇠기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문자의 흐름이 바뀌었던 거였죠. 달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는데 이 저기 카르투시에 적혀 있는 통치자의 이름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캐치를 못하고 계속 이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풀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1801년에 영국에 의해서 프랑스가 패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이걸 영국에 넘겨주게 되었고 영국에 또 역시 그 상형문자 이집트 상형문자를 연구하고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의사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급기야 그 원칙을 찾아내고 결국 상형문자를 다 풀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거죠. 상형 문자를 다 풀어내니까 이제 어떤 게 이제 당장 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느냐? 이집트의 고황제부터 신앙조까지 무덤에 있는 그 문자들을 다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몇 대 누구 왕 다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 비어요. 딱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유럽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로 다 몰려들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의 유물을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올려왔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로제타 스톤, 영국 대영박물관에 지금 있는 로제타 스톤이고요. 자, 셉스도 제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형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를 해석해 나가는데 딱 한 사람의 파라오가 비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너무 어린 나이에 9살에 이집트 왕이 되어서 18살에 요절을 했으니까 불과 9년밖에 통치를 못한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이 그 파라오에 올라서 통치 기간도 짧았던 이 투탕크 아문이라는 이 파라오의 이름과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면서 이 투탕크 아멘이라는 파라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존재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럽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어서 이 친구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192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하워드 카터가 그를 후원했었던 캐러반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하워드 카터가 3년간의 고생 끝에 결국은 이 투탕크 아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무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투탕크 아멘이라는 파라오의 무덤 속에 있는 유물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죠. 자, 소년왕 투탕크 아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투탕크 아멘에서 발굴된 그 유물들이 아까 말했던 이집트 중앙박물관의 2층을 전부 다 전시물로 채우고 남아서 지하에 그 이제 유물 보관실에 보관이 되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9년 동안 통치했던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왔던 유물들이 이 정도였다면 60년 이상을 통치했던 람세스라는 파라오의 무덤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도굴되었을까? 뭐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었고 그 유물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흔적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을 했던
하워드 카터와 그를 후원했던 캐나만 경의 그 사진입니다. 하워드 카터는 무덤을 발견하고 본실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캐나만 경이 영국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의리를 지킨 거죠. 자기의 그 후원자니까. 자,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그 투탕카 아멘이 9살에 등극해서 18살에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그 커다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결국 그 이 그 카이로 대학의 그 역사학자였던 하와드라는 그 이제 학자가 결국은 CT 촬영을 통해서 이 그 이 저 투탕카멘은 뭐 독살된 것이 아니고 질환이 있어서 사망을 한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림으로써 투탕카멘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도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이제 대표적인 그 통치자였던 람세스. 람세스는 사실은 지중해의 문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람세스는 이 북쪽 저기 그 요르단 지역까지 그 침공을 해서 전쟁을 벌일 만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람세스 시기에 이집트는 이집트 파라오 왕조는 최강의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지중해권에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람세스의 위협은 이집트에 가면은 쉽게 저희들이 목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룩소르나 아니면은 저 아스완에 가면 람세스의 위협이 얼마나 그 강했는지를 저희들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부심베레는 람세스 신전인데 이건 원래 그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댐을 두 차례 거쳐서 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이 댐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댐을 만드는 경우에 람세스의 그 신전도 물속에 수장될 위기에 있어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지역으로 올려놓은 그러한 그 신전입니다. 그 옆에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도르라는 사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조각상들을 보면 파라오의 조각상과 그 다음에 부인의 조각상이 있는데 파라오의 조각상과 부인의 조각상은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즉 부인의 조각상은 파라오보다도 훨씬 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 역사에서 부인, 즉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했고 파라오가 부인을 동등하게 대했던 유일한 통치자가 바로 람세스입니다. 그래서 람세스는 그 동상이나 아니면은 그 사원에서 람세스와 함께 동일한 크기로 자기 부인의 상을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여권 신장론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람세스 아부심벨. 그래서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올려놓은 그런 그 형태고요. 자,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람세스 2세의 카데시 전투 장면이고요. 아까 말했던 저기 사시아 위쪽으로 올라서 요르단 그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올라가서 저 벌인 전투의 장면이고 이것은 아마 파피루스로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시나이산 모세산 이런 그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산이죠. 자,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의 이집트와 지중해와 유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하마드 알리 사원에 저러한 괴종시기가 서 있는데 이를 대가로 프랑스의 그 오벨리스크를 하나 선물로 주었다 라는 얘기고요. 문명 그러죠 뭐 그것도. 그 다음에 스웨즈 운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스웨즈 운하로 인해서 이 이집트와 지중해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인도양 쪽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문명 교류가 확대됐는가. 이 문명 지중해 문명 교류에서 사실은 스웨즈 운하가 행한 역할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동양의 문화와 그 지중해의 문화,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제 서양 문화인데 사실 서양 문화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개념 정의부터 우리가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동양의 문화와 그 다음에 지중해 문화가 교류하고 상생하고 협력 협조하는데 스웨즈 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웨즈를 통해서 옛날에는 아프리카의 남단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던 이 루트가
곧바로 스웨덴을 통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아주 그 이 교통의 혁신을 일으켰고 소통 통로의 혁신은 바로 문명 교류의 속도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스웨즈 운하를 만든 백년이에요. 그다음 이집트에서는 스웨즈 운하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이 메르디에게 가극을 부탁했고 그 메르디의 가극인 아이다가 바로 스웨즈 운하를 개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집트에서는 이 메르디의 아이다 축제가 열리게 되고 이 축제는 이집트로서는 스웨즈 운하의 건설이 이집트의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축제를 매년 열고 있죠. 이집트의 재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재정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즉 3분의 1은 관광 수입이고요. 3분의 1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석유, 천연가스의 수출을 위한 수입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스웨즈 운하를 통관하는 통관료다라고 흔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집트 재정에서 스웨즈 운하는 굉장히 중요한 3분의 1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통로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알렉산더와 이집트와 프톨레미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BC 332년에 이집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침공한 목적은 동방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집트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델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식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서아시아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벌인 전투가 이스수 전투, 그 다음에 이제 가우가멜라라는 전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산 제국의 그 통치자였던 다리우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손아귀에 넣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게 되죠. 알렉산더는 사실은 문화 통합론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복자가 정복을 하면 자기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지만 알렉산더는 달랐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의 융합과 화합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문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는 사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펼쳐졌던 그 헬레니즘 문화는 사실은 마케도니아, 그리스와 이집트와 사산제국, 페르시아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합작품.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지중해 문화의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그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의 그 옥타비우스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원형 극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름다운 해변이고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네. 지중해 푸른 물결을 보면은 딱 알렉산드리아의 그 지중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색깔의 모습이 물 색깔의 모습이 한 네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모래 색깔 나오다가 그 다음에 색깔이 조금 변하고 그 다음에 점착하면서 한 네 단계의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가지고 있는 지중해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깊이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가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 뭐 불가사의로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파로스 등대죠. 이건 지진으로 이제 그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그 위치나 아니면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실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기에 만들어졌다고만 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얘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관계된 지중해 문화의 역학관계 지중해 정치 권력의 역학관계 이건 지중해 문명을 이해하고 지중해의 소통과 대화와 어떤 그 이 문명의 영향을 얘기할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등장 인물이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맨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등장했을 때 이미 유럽에서는 그 그리스 제국 그리스가 무너지고 이제 그 로마가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로마 지중해 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는 그런 자극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시저한테 율리우스 시저한테 명령을 내려서 가서 이 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를 정복해라, 소나기에 넣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저가 자신만만하게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죠.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알렉산더의 입구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시저를 용서하게 접대를 하죠. 이 순간부터 사실은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높았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상당히 그 미모가 출중했던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 이집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특히 이탈리아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이긴 하지만 한쪽은 이제 그 시저를 무력화시킨 그러한 인물의 고향이고 다른 한쪽은 어떤 한 여자의 미모 때문에 정치라는 개념이 완전히 상실당해버린 그러한 측이기 때문에 양쪽의 그 개념은 평가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관련 있는 인물은 율리우스 시저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옥타비우스까지 3대에 걸쳐서 3명의 총사령관에 걸쳐서 클레오파트라는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지중해의 역사와 문화는 상당히 다양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기도 하고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런 하나의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결말이 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그 평가를 하면은 영화 속에서는 클레오파트라에 관련된 영화가 몇 편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을 했던 그런 클레오파트라 영화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상당히 관능적이고 쾌락적이고 성적인 그러한 이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구에서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접근 시각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평가를 그 내용을 보면은 클레오파트라는 상당히 그 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21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치가 있으며 6개국의 언어를 구사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목숨을 건 순정적인 여인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와의 관계에서 시저와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기도 했어요. 결국 시저가 이집트의 원래의 이 정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아들까지 낳은 그러한 모습에 로마의 원로원은 격분을 했고 결국은 소환 명령을 내려서 소환을 받아서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계단에서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러한 그 비극을 맞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부관이었기 때문에 시저보다도 훨씬 더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매혹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니까 안토니우스는 쾌제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와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온갖 연문을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특히 지중해 변에 이렇게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쪽 리비아 국경에 있는 시와로 가는 국경까지 쭉 관광을 하다 보면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연문을 뿌렸던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비경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리비아 국경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서 시와라는 그 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 오아시스에는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시저가 안토니우스와 같이 목욕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한 번씩 풍덩 빠져서 클레오파트라의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이런 모습에 격분한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우스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옥타비우스에게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이집트에 가서 절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예 결혼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비우스를 파견을 했죠. 옥타비우스가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알렉산드리아로 침공을 오는데 이걸 감지한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벌여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클레오파트라에게 그 부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사막으로 피신해 있을 테니까 사막에 피신해 있는 나를 꼭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이 저기 그 로미오 줄리엣 같이 예, 그 일종의 그 마취제를 먹고 약을 먹고 죽은 채로 있을 테니까 절대 내 죽었다는 소리에 현혹되어서 너 다른 짓 하지 마라 라고 전갈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전갈이 중간에 옥타비우스에게 발각이 되고 옥타비우스에 의해서 이 전갈은 그 이 저기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전달이 되질 못하죠. 결국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얘기가 퍼지게 되고 결국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얘기에 실망을 한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을 결정하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 하니에게 과일 바구니와 독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독사에 물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클레오파트라 모십니다. 자,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이런 모습을 그 서구에 있는 조각가가 표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 만들어진 조각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저쪽 것은 그 서구에 있는 서양의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입니다. 손에 보면 독사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고 이쪽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석상인데 여기는 평온한 모습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지중해의 역사와 문화는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만들어 놓은 지중해 문명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은 역사와 문명은 사실은 기록이 생명이죠. 근데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나일강에서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다는 것, 이건 지중해 문명이 또 하나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소통과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와 지중해와 유럽의 문명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가 행한 역할은 지중해 문명의 발전과 지중해 문명의 또 다른 차원의 어떠한 그 이 저 승화를 위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이긴 하지만 전쟁은 항상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파괴와 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문명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1789년에 이집트를 침공한 이 자체는 지중해 문명권이 또한 차원의 그 또 다른 차원의 발전과 계승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문명을 형성하는데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가 행한 그런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집트 문화는 세계화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